네, 147페이지요. 24번 볼게요. 부합. 옳지 않은 것입니다. 1. 갑은 자기 소유 대지와 지상 2층 건물에 을에게 근당권 설정해 준후 건물의 3층 부분을 뭐 했다? 중축. 자, 표시 변경 등기를 했죠? 구분 소유를 한 겁니까? 그냥 구분 소유하지 않고 그냥 한동 건물을 한 겁니까? 한동 건물을 한 거죠? 구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합했기 때문에 을의 저당권 효력은 어디? 건물 전체에 뭐 한다? 미친다. 그럼 전체 뭐할수 있어요? 경매 할수 있겠죠? 두 번째,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뭐 했고? 임대했고, 병은 을의 승낙 받았지만, 갑의 승낙을 받지 않고 토지의 나무를 뭐 했다? 심었다. 수목은 토지에 부합합니다. 누구의 허락이 있었다 할지라도 임차인 허락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 갑. 그래서 병은 갑에게 나무 소유권 뭐할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합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갑이 권한 없이 을수의 토지에 농작물 뭐 했다? 경작했습니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경작자 갑에게 있지만 토지 소유자 을은 갑에게 부당 이득 반환 내지 불법 행위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 무단 경작 농작물은 없고 무단 경작자. 그러나 그 점유가 불법 점유를 한다면은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뭐예요? 손해배상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네 번째, 갑이 임차한 을세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병한테 뭐 했다? 매도했다. 병이 뭘 갖추면 쪽파 소유권을 받는다. 취득한다. 다섯 번째, 갑은 권한 없이 을소의 토지에 잣나무를 뭐하노? 수취한 경우죠. 잣이 뭘까? 잣나무가 원물, 잣이 과실. 을은 갑에게 잣에 대한 소임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있죠? 그래서 제가 무단 신축하고 뭐야? 무단 식재 연습하잖아. 무단 식재하게 되면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죠? 그래서 원물은 누구 거예요? 토지 소유자. 과실 취득권 누구 거? 토지 소유자 겁니다. 24번, 5번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25번 가겠습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뭐 한다? 초과해도 부동산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부합한 물건 소유권을 뭐 한다? 가액이 크다, 적다 관계없어요. 기준이 어디다? 부동산. 두 번째, 부합한 동산 주정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동산 소유자는 현재 가격별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주정을 구별할 수 없으면요. 현재 가액이 아니고 부합 당시 가액 비율입니다. 무슨 당시요? 부합 당시 가격별로 합성물 공유합니다. 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257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게요.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권한에 기하여 증축하였다 하더라도 증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에 뭐가 됐다? 구성 부분이 된 때라고 돼 있죠. 자, 기존 건물에 구성된다고 돼 있죠. 이 3번 옆에다가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될까? 응? 부. 아니. 부. 한물이야. 부합됐다. 종식된 부분에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죠. 자, 4번 보세요. 권한에 기하여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 뭐예요, 이게? 부성물이죠. 구분 소유권이 성립해서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될수 있습니다. 4번은 뭐고요? 부성물.
그러면 어떤 게 기억나요? 어떤 거? 응? 부한 물일 때는 뭐로 들어가고? 비용 상한 청구권. 그래서 3번은 626조 비용 상한 청구권 문제 들어가서 유입비 상한 청구로 비용을 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네 번째는 이건 뭐예요? 뭐예요? 부, 성물 뭐예요? 매수, 청구권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번, 4번 통해서 뭐하고 뭐? 부, 함물하고 부, 성물 두 문제짜리야. 비용 상한 청구권 626조 부, 성물 매수 청구권 두 문제짜리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갈게요. 150페이지 갑시다. 자, 28번. 다음 중 공유로 되는 경우를 모두 묶었습니다. 기억, 타인의 물건부터 발견된 뭐예요? 매장물, 공유. 주정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 부합, 공유. 디귿, 공유물 과실도, 공유. 릴, 건물의 구분수에서 공용 부분, 공유. 자, 미음 종종 재산은 총유입니다. 뭐다? 총유. 자, 지금 문제는 이제 공동수입니다. 이제 한 문제짜리입니다. 한 문제. 양은 좀 많을 수 있어요. 자, 30번 가봅시다. 공유. 1.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말하는 것. 주장하는 행위는 보존행위가 아닙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누구 주장하는 것. 다른 공유자 지분권 대외적 주장은 뭐가 아니다? 보전 행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포기한 지분은 국가 귀속입니까? 잔존 공유자 지분 비율로 뭐한다? 귀속. 지분의 탄력성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세 번째,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자, 공유분할은 공유자 지분 과반성합니까? 어떻게 정해요, 여러분? 분할은 전원 합의해서 정하는 거지 과반수하는 거 아니에요. 네 번째,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전체에 참가하지는 공유분할보다 무효. 반드시 전원이 참석을 해야 돼. 반드시 전원이 뭐예요? 참가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공유자 1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 물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 분할로 인해서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오른쪽 쓰세요. 분할 전. 분할 전. 다. 미친다. 분할 후. 똑같아. 전이든 후든. 다. 미친다. 근데 지금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뭐 하지 않는다?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편이셔가지고 31번. 공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는 그 나머지 공유자 전을 뭐로 해서? 피고로 해야 됩니다. 필요적 공동소송. 두 번째, 공유 토지에 관해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더라도 그 자신이 공유 토지 특정 부분을 배타적 사용 수익할 것을 뭐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관리 행위로 적법합니다. 세 번째, 현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분할된 부동산 각각에 대해서 뭐가 없더라도 등기가 없더라도 단독 소유권 뭐한다? 인정된다. 이게 187조 안에 있는 판결 있죠. 판결, 형성 판결을 얘기한다. 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네 번째, 제3자 명예의 원인 무효 등기가 뭐였습니까? 격려됐습니다. 공유자 각자는 등기 전부 말소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전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 이의 경우에, 이거 어디요? 앞에 거죠? 되죠? 관리 행위로서 적법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뭐요?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결정은 할 수 있어도 그 자신이 특정 부분을 뭐하고 있으면 배타적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요. 소수 지분권자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지분만큼 뭐야? 부당이득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공동수에서 154페이지 34번. 자, 공유입니다. 1. 소수 지분권자가 공임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뭐 하는 경우,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신 지분이 과반수에 뭐 하더라도, 미달되더라도 단독으로 공임을 전부 인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전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공유자가 공임을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뭐 할 때 사용 수익 것을 정하더라도 이는 관리 방법으로 뭐 하다?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자신의 뭐만큼, 지만큼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임을 처분 변경에는 공유자 전원 동의가 뭐예요? 있습니다. 처분 변경이야. 처분 변경은 동의했습니다. 네 번째, 제3자가, 무슨 자가요? 공유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자 1인은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제3자에게 부당이득 전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전부가 아니고 자신의 뭐만큼? 지분만큼 반환 청구하는 거지.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자가 그 지분을 뭐하거나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뭐하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뭐한다? 귀속한다. 이게 지분의 탄력성이 되겠습니다. 무슨 성이요? 지분의 탄력성. 자, 35번 가봅시다. 공동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뭐 없이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처분 공유자의 공유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봐야 되겠죠? 누구? 그 1인이 팔았잖아요. 그럼 자신의 지분만큼은 뭐 한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공임을 보존행위에 속한다. 이건 보존행위가 아닙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2번 틀렸고요. 세 번째, 공유 토지 2분의 1 지분권자가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 협의 없이, 자, 이때 이 2분의 1, 2분의 1은 자, 서로서로 과반수, 과반수이다. 아니다. 서로서로 소수, 소수다. 소수, 소수야. 소수 지분권자 2분의 1, 소수 지분권자 2분의 1, 협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 독점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임을 무슨 행위? 보존 행위로서 배타적 사용 폐지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 네 번째, 민법 266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의무 이행 지체를 이유로 그 지분 매수 청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매수 대상이 되는 지분 전부에
매매 대금을 뭐 한 다음? 제공한 다음 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뭐 해야 돼요? 대금을 뭐 하고? 지분하고 지분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공유 지분에 설정된 근당권 실행으로 공유 지분을 뭐한 경우 취득한 경락인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공유 지분을 뭐 한다? 승계 취득합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는 대내적은 모이지만 각각 구분 소유지만 대외적은 공유로 취급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35번은 2번이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36번 가볼게요.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합유는 사업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응? 있죠? 1. 합유물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하세요. 처분 변경은 뭐예요? 전원 동의죠. 두 번째, 공유물에 관해서 제3자의 침해가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해야 된다. 방해 배제 청구권은 보존 행위 때문에 공유자 각자 할 수 있다. 세 번째,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이 있은 후 공유자 뭐가 있고 변경이 있고 특약을 뭐야? 변경할 만한 뭐가 있다면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공유 지분 뭐예요? 과반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합유 지분 포기가 적법하다면 포기된 합유 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 지분자들에게 균분으로 뭐하지만 귀속하지만 그와 같은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지분 포기는 뭐예요? 단독 행위, 법률 행위죠. 따라서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법인 아닌 사단이 종족이나 교회가 총유산에 대한 보존 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각 사원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자, 공동소유 볼까요? 공동소유 중에서 세 가지가 있죠? 뭐? 네? 공유. 공유. 그 다음에? 합유가 있어요. 세 번째? 총유가 있습니다. 자, 보존행위 어떻게 합니까? 공유, 보존. 각자, 합유, 보존행위, 각자. 근데 어디서는? 여긴 보존행위를 할지라도, 여기는 사원, 총의 결의. 총자 들어가면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세요. 총자가 나오면 뭔다. 총에는 총에 살고 총에 죽는다. 무슨 행위? 또 표현들인가? 총유 관리에서도요. 총의 대표자가 무슨 행위를 했을 때는 표현들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면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세요. 아셨어요? 36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31번 봅시다. 갑과 을이 X토지를 뭐하고 있다? 뭐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어요. 자, 1. 5분의 1 지분권자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 두 번째, 갑이 을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병한테 매도했다.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뭐 기억나요? 타인 권리 매매 유효하죠. 그럼 나중에 이 지분은 뭐 해서?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잖아요. 2번 지분 맞는 지분이고, 세 번째, 병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을 때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병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신의 지분권만 가지고 손해배상 들어가면 되지. 누구? 을 지분권까지 들어갈 수는 없어요. 네 번째, 2분의 1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 갑의 을의 동의 없이 X토지에 뭐였으면 건물을 축조했습니다. 을은 갑에게 건물 전부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설령, 지금 보세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건물을 축조한 것도 관리행위 아닙니다. 다섯 번째, 3분의 1 지분권자, 갑이 을 동의 없이 X토지를 전부 누구한테? 병한테 사용케 했습니다. 을은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 관리 행위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적법합니다.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 3분의 1 이 사람 동의 없이 가서 뭐 했어요? 무슨 대차? 병한테 했을 때 임대차는 뭐 하다? 적법. 그래서 이 병한테는 노타치야. 누가?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없고 목적물 반환을 요구할 수도 없고 또 자신의 뭐만큼? 지분만큼 차임 요구할 수도 없어요. 오직 누구한테? 이자한테만 들어가야 돼. 이자한테만. 그죠? 그럼 자신의 뭐만큼? 뭐 노타치? 보증금은 안 되고 뭐에 가는 것만? 차임만 요 지분만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35번에 그런 말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볼까요? 갑을병 세 사람이 토지 건물을 뭐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여러 가지 필요해서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합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3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갑을병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원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자, 3번하고 4번까지만 볼까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서 현재의 가액이 감소를 염려하실 때는 뭐한다? 경매. 거기 현물 분할 있죠? 거기에 무슨 판결? 그게 공임을 분할 판결이에요. 거기에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 된다는 거. 다음 158페이지 40번 가겠습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1. 부동산에 관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는 다른 공유자 뭐가 없더라도 협의가 없더라도 공임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바로 맞는 질문이네. 두 번째, 공임을 분할 방법. 공임을 공유자 1인이 단독 소유로 하고요. 그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격 배상시키는 방법 허용된다. 되지 않는다. 틀렸고요. 세 번째, 공임물에 대한 소수 지분권자는 공임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행위죠? 보전 행위. 네 번째, 합의자가 사망했어요. 다른 약정에 합류한 상속인이 합의 지분을 뭐한다? 그건 안 돼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공유는 무슨 목적이 없다? 산 목적이 없으니까 이 지분이 뭐가 돼도 상속돼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합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분은 뭐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분 계산 청구. 돈 받으면 돼요. 지분 자체는 상속이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과 같이 사업할 수는 없다. 다음 다섯 번째,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진 교회가 사실상 뭐가 됐을 때
분열됐을 때 교회 제사는 분열된 교회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것 아닙니다. 잔존 교회 총유로 하는 것이지 각각 총유적으로 뭐 되지 않는다? 귀속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40번에 5번 우측에 5번 판례 볼게요. 5번 법인 아닌 사단 재산 소용태는 뭐다? 총유. 그러나 교회 분열의 경우 즉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해서 그 교회 교회로서 지위를 뭐하게 되면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교회 총유 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뭐하고 상실하고 종전교회는 잔전교인들을 구성으로 하여 실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자 종전교회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전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면 뭐다? 원칙. 근데 다만 뭐가 됐어요? 교회 소속 교단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한 결의요건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이상의 찬성 및 위 결의요건을 갖춰 교회가 소속 교단을 뭐하면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뭐야? 총회 그대로 뭐하는 거 속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 나가면 그때는 뭐야? 탈퇴한 소속 교인들의 총회에 그대로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아니면 뭐예요? 그냥 잔존 교회 재산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40번은 정답 1번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용인 물건하고 담보 물건 한번 뽑아서 한번 할게요. 네, 고생하셨고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아셨습니까?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